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청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A씨는 2013년에 도청 직원으로 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됐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지만 A씨는 5년간 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어야 할 경기도는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네.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네. 그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도 A씨의 겸직 사실을 몰랐을까? 경기관광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겸직은 휴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 채용될 때에는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인력들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아닌 도청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영리 목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그 몸을 담고 있으면 공무원의 어떤 본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그 장애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한 겸직 조항으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